시작이 됩니다. 코이름의 서버 이재영이 첫 번째로 리셋을 했고요. 왼쪽 스파이크! 네. 첫 득점은 이재영 선수입니다. 첫 번째 득점은 그래도 이재영 선수의 스텝도 굉장히 경쾌했고요. 아마 흥국생명 선수들 본인들도 자체적으로 조금 더 세트 초반입니다. 자, 김혜경 쪽으로 서브를 놓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재영 쪽이고요. 힘들게 받았죠. 이번엔 네. 받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초반에 2대2 동점. 뒷면에 강한 서브. 루소가 견딥니다. 호흡이 안 맞았어요. 받쳐올리는 흥국생명 한 번 더 직선타. 네. 일단 타점이 잘 잡히기 때문에 직선 코스가 오늘 잘 나오는 이재영 선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은 현대건설에 호흡이 안 맞았을 때, 그러니까 안 맞더라도 차라리 안 맞으려면 이렇게 넘어가게끔 안 맞아야 범실이 나오지 않습니다. 초반에 이재영 선수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고 있는 흥국생명이에요. 점수는 4대4 동점이 됐습니다. 이다영, 이재영 연타 성공. 자, 공이 세팅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을 때, 상대방이 약간 흔들렸을 때는 강타보다는 페인트 연타에 먼저 준비를 해줘야 되고요. 네. 지금 이재영 선수가 빠르게 들어오면서 처리를 잘해줬습니다. 지금 4득점 가운데 두 번의 공격은 제대로 들어왔고요. 두 번의 공격은 연타 득점을 내고 있는 이재영 선수입니다. 서브득점 받고 있는 이재영 선수의 아주 전략적인 네. 서브였어요. 흥국생명이 지금 서브 공략을 계속해서 강타로만 가는 게 아니고 이전에 김면 선수는 또 약하게 살짝 앞으로 끌어들이고요. 네. 공략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양 팀의 감독 모두 서브가 중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만은 자 좋은 서브가 계속 들어오네요. 루소 왼쪽. 점수 7대11. 루소의 서브 네트 맞고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호의 공격. 득점하고는 그렇죠. 이재영. 그러니까 앞 뒤에도 공격 준비가 돼 있고 지금 라이트 쪽에 김혜경 선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블로킹이 어느 한쪽을 미리 자리 잡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 네. 후위 공격을 기습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자 오늘 양 팀의 첫 번째 후위 공격 득점이 나왔는데요. 자 이재영 선수가 9대13이고요. 자 일단 김혜경을 무너뜨렸어요. 대각선 네. 득점입니다. 자 지금 어렵게 길게 잘 뽑아줬고요. 이재영 선수도 오늘 공격 컨디션이 굉장히 좋고 좀 가벼운 모습입니다. 오늘 양팀 모두 공격적인 그런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풀고 있는데요. 그렇죠. 점프 토스로 나가면서 공 끝을 높게 잘 세워줬죠. 네. 14대9입니다. 다시 한번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 김미연 선수예요. 오늘 서브 득점이 있습니다. 김미연의 서브. 자, 루소를 많이 겨냥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는 볼 직접 득점. 오늘 계속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연결 부분인데 현대건설이 좀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주기 이전에 가장 많이 나왔던 멘트들이 연결이거든요. 네. 그 연결을 많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강한 서브를 시도하고 있는 흥국생명입니다. 김연의 서브. 아 이번 서브도 강한데요. 자 2단 연결 됐고요. 브로킹으로 막고 네. 있군요. 자 너무 플레이가 지금 눈에 보였습니다. 살려주고 있죠. 루소 쪽을 집중해서 겨냥하고 있어요. 자, 대각선으로 수비가 됐습니다. 어려운 수비가 됐습니다. 강타 득점! 네. 그러니까 지금 흥국생명이 하는 플레이는 수비가 되고 리시브가 됐을 때 이재영 선수와 상황이 많을 텐데도 네. 잘해주고 있습니다. 범신 선수가 막았어요. 왼쪽 전이 공격! 역시 네. 볼을 달랬던 이재영. 그 확실히 시간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공격 때리는 모습이 굉장히 가볍고요. 네. 이재영 선수가 9득점. 네, 잘 되고 있죠. 정기현 선수가 3득점. 초반에 이재영 선수가 득점이 많은 흥국생명입니다. 호위 공격. 자, 부지런히 쫓아갑니다. 그대로 3단 넘기고요. 고혜린. 자, 받쳐올리는 흥국생명. 이동 공격 네, 그렇죠. 터치아웃 됐습니다. 이주아 선수예요. 네. 중앙이 비교적 덜 보일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 선수들을 활용하면서 같이 경기를 운영을 한다면 더 큰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흥국생. 시간차 1위를 달리고 있는 김현종이었어요. 서브 득점입니다. 자, 이다영 선수마저도 서브 득점을 뽑고 그렇죠. 있는 흥국생명. 지금 간단하게 서브가 잘 들어가면서 상대가 플레이를 못하게 하게끔 본인들이 19대23. 고이름의 서브. 자, 지금 전략적인 서브를 넣었어요. 어펀! 아, 수비 좋습니다. 자, 김현전의 수비가 덧보입니다. 그리고 정규 스파이크 블로킹!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안쪽으로 직선 블로킹을, 안쪽으로 오버 블로킹을 상당히 잘해줬고요. 자, 여기서 일단 수비는 좋았어요. 그렇죠. 오늘 김미연 선수가 서브 1득점에 그
득점이 주는 의미가 상당히 좀 크네요. 이동 공격 김연경이 위치를 잡았고요. 네. 자, 브로킹 맞고 득점하고 있는 이재용 선수의 득점. 결국 흥국생명 세트스코 1대0으로 앞서나갑니다. 네. 이번 시즌 서브 7득점. 자, 지금은 도수빈 선수가 받았죠. 이재용 네. 스파이크 득점. 조금 더 안쪽으로 넣어줘도 되고 약간의 정확도를 더 높여줘야 되는 이다현 세터입니다. 양팀 통틀어서 가장 많은 득점, 11득점을 하고 있는 이재용 선수고요. 오늘 이다현 선수가 주로 이재용 선수를 중심으로 경기를 빌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지점에 공이 마지막에 약간씩 흔들리다 정확도를 지금처럼 높여줘야겠죠. 오늘 고혜림 선수가 강약 조절이 잘 되고 있어요. 세이석공 터치아웃 네. 됐습니다. 이재용 선수의 전이 공격입니다. 그렇죠. 이재용 선수가 벌써 지금 12득점째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1세트에 10득점, 이번 2세트에 2득점하고 있는 이재용 선수. 이다영으로서는 어떤 퍼즐을 맞추느냐가 참 복잡하게 됐어요. 2단 연결도 좋았습니다. 김현웅이 멋진 수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연타로 득점하고 있는 네. 이재용.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지금 공격 옵션을 보여주고 있는 이재용 선수고요. 네. 그만큼 이 공격 점유율도 네. 많이 가져가고 있는 흥국생명의 이재용 선수예요. 김다현의 서버. 전달이 좋았습니다. 자, 푸시 페인트. 김연경. 자, 루소의 강공. 자, 수비가 되었습니다. 어디로? 누가? 이재용 선수예요. 좋고요. 그러니까 직선, 대각, 그리고 완벽하게 올라갔을 때 때리는 폼에서 페인트도 놔주고 있고 일단 하고 싶은 코스로 다 때리고 있는 이재용 선수입니다. 네. 양효진 선수 앞에서 완벽한 대각이 도수빈 왼쪽 수비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로쏘 한 번 더 왼쪽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수비 집중력이 좀 살아나나요? 자, 높게 3단 넘겼던 고혜림 선수입니다. 도수빈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자, 브로킹 커버가 되었습니다. 양효진의 공격 살리는 흥국생명 어디로? 한 번 더 이재용. 지금도 이재용 선수가 때리기 좋게 올라왔어요. 오히려 때리기 좋게 올라왔기 때문에 상대도 때리기 좋기 때문에 때리겠지라고 생각한 틈을 타서 네. 페인트 공격을 합니다. 이 배구 지능이 높은 선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순간적인 판단이 그만큼 빨랐던 거죠. 그렇죠. 또 바로 앞쪽에는 양효진 선수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본인의 이 강공을 연타로 바꿨습니다. 자, 로소가 리시브 이 점유율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김연경이 수비 가담을 해주고 있고요. 왼쪽 스파이크! 네, 좋아요. 오늘 유난히 이재용 선수의 공격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또 앞쪽에 양효진 선수가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각, 본인이 잘 때리는 코스를 지금 선택을 해주고 있고요. 그 각이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이번 세트에도 6득점 하고 있는 이재용 선수의 모습이고요.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다희 세터. 일단 사이드를 많이 믿어보고 있고요. 이다영 자 넘어지면서 연결되었습니다. 자 박정훈이는 흥국생명 블로킹을 앞에 놓고 강공입니다. 때리거나 계속해서 100% 떠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재용이 서브 자 그대로 넘어왔어요. 직접 강타. 네. 아 쉽지 않은 볼을 득점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김채현 선수예요. 네. 자 어쨌든 서브가 잘 들어가기는 했지만 이전에 속공 득점도 그랬고 지금 다이렉트도 그렇고 김채현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중심으로 경기를 풀고 있습니다. 점수는 3대5입니다. 두 점을 앞세워 흥국생명. 자 스텝을 잘 맞췄고요. 김연경. 고혜림 강타. 자 수비를 했어요. 오른쪽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자 반격되는 흥국생명. 직선 공격. 네. 오늘 직선이 굉장히 잘 나오는 이재용 선수입니다. 그렇다고 대각도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대각 코스도 굉장히 깊숙이 나오고 직선도 본인이 원하는 타이밍으로 갖고 놀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이 이재용 선수의 직선 공격이 김기중 코치가 영입되면서부터 말이죠. 네. 조금 더 향상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많은 조언을 해줬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받아올린 양효진 직접 난다. 프리볼 찬스를 놓치지 않고 있는 이재용입니다. 7대3으로 점수 차이가 네.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리시브가 살짝 길었죠. 양효진의 서브. 상당히 부담감을 많이 주는 그런 서브였는데요. 아, 네. 오늘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로스의 서브. 이다영. 템포가 많이 풀렸네요. 네. 자, 이다영 선수의 템포가 풀리니까 자연적으로 이 공격수의 템포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볍게 뛰어가서 점프 토스를 하더라도 날아가면서 점프 토스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자리를 먼저 잡은 다음에 점프 토스를 해주기 하는 거예요. 상대방 공격수들을 잘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쫓아갑니다. 하이퍼. 고이름 선수예요. 자, 김연경이 볼을 띄웠습니다. 브로커도 뒤를 따라갑니다. 브로킹을 네.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선수의 득점입니다. 코스를 조금 더 이전 세트들보다는요. 좀 각도를 좀 잡아내고 있는 현대건설입니다. 보다는 속공 내 이동 공격을 하는 선수지만 이 중앙의 오픈도 때릴 줄은 알아야 되겠죠. 전타가 막혔고요. 자, 제차 때린 볼이 수비가 되었습니다. 자, 위치가 중복됐죠. 연결의 범실이에요. 자, 골플레이가 좀 늦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글쎄요, 이 연결을 할 때 시야를 넓게 보고 선수들이 급하다 보면 공은 안, 선수는 안 보고 공만 보게 되거든요. 네. 만약에 세터가 와서 자리를 잡으면 비켜주는 게 맞고. 22대 21입니다. 잘 올렸습니다. 이재영 그렇죠? 스파이크 네. 역시 깨끗합니다. 이다영 세터도 지금 표정은 밝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굉장히 선택이 복잡한 거죠. 네. 저 에이스에게는 분명히 블로킹이 갈 거고 높기도 하고 반대로 한번 역으로 사용을 해볼까라는 생각이 분명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판단이 중요하다. 고이림 선수가 팀에서 이번 세트 가장 많은 득점이에요. 한 번 더 이재영 네. 브로킹 맞고 바깥쪽. 흡사 이재영 선수와 고이림 선수의 득점 대결로 압축이 되고 네. 있습니다. 23대 23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 상대 블로킹을 완벽하게 속이거나 그런 플레이가 나오기는 합니다. 결국은 경기는 이겨야 되는 네. 거기 때문에 어쨌든 마지막 득점을 또 해결해주는 해결사 노릇을 해주는 가능하겠어요. 좀 분위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과연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을까 하는 심정으로 오늘 경기를 아마 관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기고 나니까 네. 선수들 표정이 많이 밝아지네요. 맞습니다. 결국은 이겨야지 표정도 밝아지고 팀 분위기가 좋은 거죠. 당연히. 네. 현대건설이 오늘 공격 득점은 52대 50으로 두 개가 많았는데요. 블록 득점 5대 5였고요. 결국에는 지난 2라운드와 마찬가지로 서브 득점과 범실에서 그 괴가 갈렸습니다. 서브 득점 5대 1이었고요. 범실이 16대 7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실 관리가 굉장히 잘 됐던 흥국생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경기 3대 0으로 이번 시즌 1위 팀 흥국생명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 웰컴 저축은행 웰뱅 톰 랭킹 현재 순위입니다. 김현정 선수가 여전히 3위고요. 이재영 선수가 5위고 루소 선수가 이제 6위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네. 양 팀의 오늘 활약을 해주던 선수들이죠. 네. 오늘 두 팀의 4라운드 경기 흥국생명이나 현대건설 입장에서 두 팀 모두에게 상당히 중요했던 4라운드 첫 경기고 특히 이제 흥국생명 입장에서는 4라운드에 문을 여는 경기였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경기였을 텐데 3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가운데 이재영 선수가요. 오늘 네. 좀 사실 좀 쉽지 않은 경기였어요. 맞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점유율을 가져가기도 했고 하지만 그중에서도 26득점에 가장 많은 득점 공격 성공률도 한 45% 정도 됐고요. 네. 블로킹과 서브의 손맛도 봤습니다. 이번 시즌 13승 3패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단독 선두를 짚고 있는 흥국생명 오늘 4라운드 첫 경기에 오늘의 선수는 보신 대로 이재영 선수가 차지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음량을 약간 조절하고 있는 이재영 선수인데 대답할 준비는 좀 되셨나요? 네. 네. 자, 질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승리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4라운드 첫 경기에서 이겼는데 소감 한 말씀 좀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저희가 휴식 기간이 없었는데 그래도 좀 휴식을 하고 4라운드 첫 경기부터 좋은 경기력을 보일 수 있어서 좀 좋은 것 같고 첫 경기부터 이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지난 12월에 팀이 1위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3패를 했으니까 사실 좀 쉽지 않은 그런 그 3라운드를 보냈을 흥국생명 그리고 이재영 선수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재영 선수에게 좀 어땠나요? 아무래도 용병이 없다 보니까 저랑 연경원이랑 비중이 좀 큰데 저희가 좀 3라운드 때는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4라운드 때부터는 저희끼리 이제 똘똘 뭉쳐서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시즌마다 팀의 위기는 오는데 어떻게 보면 3라운드가 위기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선수들끼리 미팅을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주로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용병이 없이 계속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서로 다독이면서 잘 하자는 말도 많이 하고 코트장에서 말을 제일 많이 하자는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 선수가 없을 때 말이죠. 이재영 선수가 이 볼을 받는 횟수도 많아지고 있고 처리해야 될 상황도 또 많아질 것 같은데 체력적인 부담감이 그만큼 커질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체력적인 부담은 그래도 아직은 크게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안 될 때 영경 언니가 도와주고 미연 언니가 다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나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힘들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4라운드, 5라운드, 6라운드 정말 중요한 라운드만 좀 남아있는 거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우리 이재영 선수의 목표, 각오 한 말씀 더 듣겠습니다. 매 순간 뭐 쉽게 나갈 수는 있는 건 아니지만 어려운 순간에도 잘 헤쳐나가서 더 좋은 경기력을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재영 선수의 대답처럼 아주 멋진 경기 앞으로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흥국생명의 이재영 선수를 만나봤습니다.